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이 집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문을 세워도 세워야 되는 집안이거든. 근데 희한하게 조상의 공줄이 끊어지면서 전부 다 이혼수가 들어오고 이혼이 되고 형제들 중에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집안이 없어. 그러고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두텁다 소리도 안 나와. 형제들 지간에 서로 연락들은 하고 사세요? 아니요, 연락하는데. 연락은 하고 사는데 우애들이 두텁지가 않다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형제 지간에도 우애가 두텁지 않아요. 연락은 하고 사냐고 여쭤보는 거야. 그 정도로 그 공줄이 참센 집안이 공줄이 다 끊어졌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올한 해는 우리 기준님은 정말 문서가 들어오고 이동이 들어오고 어떤 대운이 들어와야 되는 한 해예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올한해된게 아무것도 없어. 거꾸로 대악이 들어왔을 거야, 대악. 대운은 고사하고 어디 가서 뒤통수 맞고 어디 가서 잘못되고 어디 가서 구설에 타고 어디 가서 진짜 지나가는 바람에 뺨을 맞아도 아프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픈 한 해가 올한 해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누구한테 기대보고 싶은데 기댄다고 쳐본들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일까 싶기도 하고,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 우리 기준님이 보시기에도 이분은 나하고 연이 안 된다고 생각들지 않아요? 네, 조금 느꼈어요. 조금 느끼셨어? 네. 그 느낀 게 맞으셨어. 왜 그러냐면, 우리 기준님도 지금은 힘들어서 좀 누구한테 기대고 연인처럼 친구처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대우받고 싶어 하고, 자기가 좀 군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고 말을 하더라도 둘이 진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너무 세게 해. 그러다 보니 서로, 죄송합니다. 서로 안 맞아. 기준님이 느끼셨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느지막이 만나서 재미나게 살고, 정말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만나고 살아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살아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굳이 왜 힘들게 사시려고 그래? 우리 기준님이 이분을 평상시에 보고 느꼈던 것처럼 이분하고 같이 살게 되면 뻔히 다 보이잖아. 근데 뭘 여기다 넣고 보려고 그래? 그죠? 하고 우리 기준님 댁이 어디예요? 요 근처예요? 아산. 아산? 가까우시면 네. 좀 자주 좀 와서 좀 빌어 빌고 좀 살아. 그렇게 빌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야. 집안 자체도 그렇고 공줄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집안이세요. 근데 공줄이 다 끊어졌다 소리가 나와. 좀 공을 좀 들이고 사셔. 아셨죠? 네. 올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되는데, 올해 모든 게다 터졌기 때문에, 진짜 쓴맛을 다 봤기 때문에, 내년은 그래도 나아, 올해보다는. 아셨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힘내서 사시고, 예, 올해 있었던 일은 좀 잃어버리시는 게좀 나아. 아셨죠? 하고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앞으로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잘 진행이 될지, 조금 힘들어요. 뭘 하려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다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올 수전에 그게 다 끝났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시간이 연장이 되고
내가 진행을 못했고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렇게 좀 공을 들이고 사셔야 되는 분이셔. 아셨죠? 또 다른 거 없죠? 예, 뭐 저는 앞으로 돈을 좀 많이 벌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공좀 물어보려고 들이고 살으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건안 나오나요? 누구?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데 안 나오나요? 이분? 이분 아까 말씀드렸잖아. 자기 고집에 사는 사람이야. 자기 고집에 사는 사람이고, 좀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준님하고는 좀 편하게 좀 친구처럼 좀 지내고 기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기준님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딴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임도 받고 딴 사람한테는 평도 좋아.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 사람이 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평가하는 거하고 내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 그죠? 그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좀안 만났으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하고. 지금도 많이 다투지 않아요? 그런 건잘 없어요. 다투는 건 없어? 예. 그러면 지금 관계 자체는 어때? 그냥 괜찮죠. 그냥 그래? 네. 근데 둘이 그렇지를 못해. 그렇지를 이제 못하고, 막상 또 이제 같이 살게 되면. 내 거다 싶으면, 이분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말하는 말투가 내 가슴에 와서 빗으로 꽂히는 말을 좀 하지 않아? 그런 게 없어? 제가 더 그런 것 같은데. 둘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둘이 이야기 속에 뼈가 있다고. 둘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걸로다가 싸움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좀안 만났으면 해. 그거 둘이 잘 맞지를 않아. 그냥 좀 편안하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좋잖아요. 둘이 보면 맞는 게 별로 없어. 저는 진짜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목표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좀 해서 그게 좀 진행이 잘 되고 거기는 돈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게 좀잘 풀릴 건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야지 뭐 빚을 좀 갚든지 좀 그렇지. 조금 힘들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을 좀 들이고 살라 소리가 먼저 나와요. 아셨죠? 네, 뭐 다른 건더 크게 풀건 없어요. 그뭐 건강은 좀 뭐든지 그 건강은 좀 챙기세요. 저요? 네. 우리 기준님은 건강은 항상 신경 쓰셔야 돼. 네. 아셨죠?